안녕하세요. 정준지입니다. 오늘 수리포에 나갔더니 김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새우가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쓸을 한 마리를 사왔어요. 보통 오늘 갔더니 4kg 한 마리에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 25,000원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25,000원짜리를 사왔어요. 자, 지금부터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있나 이렇게 한번 골라볼게요. 이런 거 잡어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그냥 삭혀서 먹으면은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갈치처럼 생긴 게. 여기도 한 마리 있네. 그냥 이것도 같이 먹으려나 봐요. 그냥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 가려냈으니까 이제 소금 간을 해가지고 처리면 되는 거예요. 자, 소금 양이 중요하니까 이게 4kg 지금 한 마리니까 여기에 맞는 소금 양은 1.5kg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저울이 없거나 1.5kg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냉면 그릇 큰 거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냉면 그릇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냉면 그릇 하나. 자, 이거를 붓고 버무리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었으면은 김치통에 이제 담아서 상온에다가 3일 정도 두면 되는 거예요. 이런 김치통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비닐을 하나 이렇게 깔고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오늘 하룻밤 숙성시켜서 내일 이제 소주를 여기다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통이 딱 되네요. 김치통 하나 딱 4kg 한 마리 들어가니까 딱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놨다가 내일 소주 붓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일 봬요. 자, 어젯밤에 소금에 버무려 놓은 새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소금은 꼭 2년 이상 간수를 뺀 채널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수를 빼지 않은 소금은 유해성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유해성분이 없는 간수된 소금을 사용해 주세요. 간수를 빼지 않은 소금에는 유해성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유해성분이 있는 소금은 특유의 쓴맛이 있어 젓갈의 맛을 만끌 수가 있으니 꼭 간수된 소금을 사용해 주세요. 자, 여기에다 이제 소주를 부어줄게요. 자, 소주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거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소주를 이렇게 새우가 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소주가 밑에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소주는 새우의 국물도 만들고 살균 소독 역할도 하고 골마지 끼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때 수저를 사용할 때는 꼭 나무 수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드실 때도 쇠수저를 사용하지 말고 꼭 나무수저를 사용해 주세요. 쇠수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새우가 상할 염려가 있으니 나무수저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 위에 한번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숙성이 더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왔다 묶어가지고 상온에 3, 4일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는데 한달 후부터 드시기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년 김장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새우젓 담는 거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때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라든가 뭐 찌개, 국, 그걸 나물무침 할때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